안녕하세요, 여러분. 얍! 지즐입니다.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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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지즐이 여러 가지 물건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구만. 다름이 아니라 이쪽에 있는 거를 새로 구매하게 됐어요. 와, 꿈에 그리던 친구입니다. 그 유명한 보쉬 회사에서 만든 친구고요. 드레멜입니다, 드레멜. 그 바로 직전에는 여러분들께서도 자주 보셨던 사이즈가 상당히 작고 괜찮아 보여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거 얼마냐, 어디서 샀냐, 제품명이라든가 그런 거라도 알려달라고 말씀 주셨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게 감히 말씀을 못 드린 게 솔직히 진짜 구립니다. 솔직히 이거 토크라고 불리는 힘의 단위가 있는데요. 토크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모터가 돌려는 힘이에요. 말 그대로 토크가 낮으면은 제가 꽉 잡게 됐을 때 제 손에 의해서 이 녀석이 멈춰서 더 이상 돌지 못하는 게 낮은 토크라고 얘기를 하고, 높은 토크라고 하면은 제가 이렇게 꽉 쥐어도 제가 이렇게 쥐고 있음에도 얘가 계속 버티면서 돌아가는, 한마디로 자기가 돌려는 힘이 세다고 불리는 게 토크가 세다라고 불립니다. 결론적으로 토크라는 뭐 그런 개념이에요. 모터가 돌려는 힘. 아무쪼록 그 힘이 너무 낮아요. 절단을 하다 보면 마찰력이 커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이 녀석이 끽 하고 멈춰버립니다. 예, 한마디로 토크가 약해가지고 제대로 된 공작을 좀 할 수가 없었어요. 유튜브라든가 그런데 많은 영상을 올릴 수 있었던데 이 친구도 많은 도움을 줬기 때문에 그렇게 욕을 하긴 조금 그렇네요. 미안. 쏘리. 아직 밀봉 상태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가지고 싶었던 거를 한번 뜯어보는 그런 리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바로 찢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물쇠를 걸어놓을 수 있는 뭐 그런 구조물로 되어 있네요. 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셋, 둘, 하나. 짜자잔, 짠짠. 우와, 뭐가 이렇게 허전해. 여기 왜 텅 비어있냐? 미안. 이 친구의 모델명은 드레멜 3000이라는 친구입니다. 이름마다 다 약간 구성품이라든가 그런 게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안전 관련돼 있는 거랑, 아까 전에 제가 옆에다 치워놓은 친구는 18000rpm이라고 했는데 18000! 여기서는 무브와 속도가 32000까지 올라갑니다. 32000rpm. 이상해. 콜렛 용량? 콜렛 용량이라는 게 앞쪽에 물릴 수 있는 비트의 미리수를 보는 것 같은데요. 크기 3.2까지 그렇게 큰 친구는 아니네요. 아무래도 소형 공작이라든가 뭐 이런 쬐깐한 거를 가공할 때 많이 쓰이는 툴이다 보니까 그렇게 커다란 비트 같은 게 물리지 않는 거는 뭐 당연할 수가 있겠네. 좋았어. 여기 보면은 자기 집이 하나씩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매뉴얼을 집어넣을 수 있게 이렇게 그림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책자는 여기다가 보관해라 뭐 이런 뜻인 것 같고요. 이쪽 끝에 부분에는 이게 플렉시블 샤프트라는 친구인데요, 커다란 등치가 있는 드레멜 본체에다가 연결을 시켜가지고 작은 펜타입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사용하는 키트고요. 여기도 그림이 이렇게 비슷하게 그려져 있죠. 처음 열어봤을 때 약간 허전하다고 느낌이 들었던 게 이게 드레멜 3000이기 때문에 3000에 해당되는 액세서리만 들어있고 3000이 아니라 다른 버전에 있는 친구들이 빈 그림에 있는 거에 맞춰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키레스 척이라고 불리는 것 같고, 일단은 전부 다 꺼내가지고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자, 저한테 있었던 거는요, 네, 공구 상자들이에요. 공구 상자를 대충 보면은 눈에 보이는 거는 예,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척을 물고 풀고 하는 약간 드라이버 같은 그런 툴인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강모 브러쉬 같은 애들이 보이고, 자, 아무쪼록 이런 키트 세트가 있고요. 얘는 이따 쓸 것 같으니까 빼놓도록 할게요. 드레멜 본체입니다, 여러분. 네, 이런 아기자기한 친구를 이런 식으로 쓰다가 이 친구를 보니까 솔직히 많이 부담은 되네요, 사이즈가. 그리고 무게도 약간은 당연히 무겁겠죠? 이런 식으로도 잡을 수가 있기는 있네요. 약간 정밀적인? 솔직히 이렇게 잡고 정밀 제어를 하기는 좀 힘들잖아요. 네, 성인 남성 손 사이즈라면은 어느 정도 이 정도는 충분히 커버를 칠 수 있는 사이즈라고 생각이 들어요. 약간 어거지스럽지만 그립을 할 수 있는 느낌입니다. 첫 가동 제가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24680이라고 지금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24680. 아까 전에 클릭 클릭 되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 위치가 이제 타깍타깍 하나씩 멈췄는데 1단서부터 한번 해볼게요. 감으로. 네, 지금 4단 같은데요? 아닌가? 6단. 네, 8단. 이렇게 하면 7단인가? 우와.
자기 등치보다는 약간 큰 손인데 이게 맥스가 아까 32,000rpm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는 그나마 좀 그렇게 큰 귀가 아픈 정도의 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브러쉬라는 소모품 친구가 있다고 했는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이런 핸드툴에도 들어있는지 저 지금 알았어요. 사실 이거 말고도 원래 그 공업용 그리고 이제 목공용 이런 전동 원형톱이라든가 이런 친구들한테는 이런 카본 브러쉬가 항상 있었거든요. 자, 방향 틀리지 않게. 이게 브러쉬라는 친구예요. 전기를 가해주는 양쪽에 이런 식으로 약간 되어 있어요. 이쪽에도 전기가 흐르고 반대쪽에도 전기가 흐르고요. 회전자라는 가운데 축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회전자라는 축이라면 브러쉬가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 그리고 얘만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리적으로 얘가 접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갈아져서 나중에는 조금씩 없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수명을 다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설명서를 대충 읽어봤는데 이 앞쪽에 이거를 열 수가 있어요. 짜잔. 이게 정말 대단한 게 이 앞쪽 거를 제거한 다음에는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장착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게 너무 훌륭해요. 훌륭해요. 이것부터 보이는데요. 설명서를 제가 읽어봤더니 그 자리에 그대로 돌려서 꽂을 수가 있네요. 오른쪽 거 레버를 돌리잖아요. 이렇게 돌리면은 얘가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여기다가 비트를 아무거나 비트를 아무거나 하나 물리도록 할게요. 이게 약간 자물쇠 같은 모양인데 이거를 누르게 되면은 이 앞에 있는 헤드가 이렇게 돌지 않고 멈춰요. 그 사이에 약간 이쯤에 흠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이 앞쪽에다가 이 친구를 이렇게 꽂아 넣을 거예요. 그리고 얘는 계속해서 조이게 됩니다. 이렇게 네, 헛바퀴가 돌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잘 고정시켜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잠깐 얘를 넣으면 머리통이 너무 큰 거 아니야? 들어가네? 네, 머리통 사이즈가 아슬아슬하게 괜찮았어요. 이거를 이쪽만 내려가지고 이렇게 잠그게 되면은 딱 여기 높이까지만 갈아낼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되겠죠. 만약에 이게 아니라 이런 모양의 비트를 앞쪽에다가 물리게 됐었으면은 홈집을 낼 수 있는 그런 친구들도 역할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악세사리예요. 그리고 이 앞쪽에 있는 사선 있죠? 이게 제가 알기로는 각도가 45도 각도가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45도로 붙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표면을 아름답게 깎아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플렉시블 샤프트입니다. 이 친구를 한번 물려 봐야 되겠죠. 이겁니다. 이거 육각형 모양의 지그를 여기서 쓰는 것 같은데 네,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를 그러면 여기다가 물리는 것 같아. 비트 앞쪽 부분이 사각형으로 파져 있는데 이 친구도 사각형이에요. 사각형 비트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리고 이거를 한번 돌려서 껴봅니다. 플렉시블 샤프트를 이렇게 장착을 시켰고요. 이거 망가진 건 아니겠지? 사자마자 셋, 둘, 하나. 우와, 님들 앞에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 보여요? 보일 리가 없겠구나 이렇게 보면. 미안, 쏘리. 앞쪽을 빼냈던 거를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장착을 시킬 수 있는 거네요. 네, 이 친구를 이용하는 방법은 뭐 별거 없겠죠? 앞쪽을 이렇게 다 풀어주고요. 앞뒤가 있나? 없을 것 같은데. 자, 일단은 글씨가 보이는 쪽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쪽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얘가 헛바퀴가 돌면은 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끝까지 잘 조여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와우, 님들 돌고 있어 지금. 우와. 네, 지금 6단까지, 네, 지금 4.5단, 네, 5단이죠. 네, 지금 5단이고요. 네, 6단. 안정적인데요? 처음에 약간 아까보다는 소리가 좀 더 나기 때문에 제가 좀 걱정을 했었는데, 안정적인 것 같아요. 와우. 괜찮은데? 네, 이 친구의 절삭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한번 이 친구를 한번 갈아보도록 할까요? 아무래도 제가 지금 실내기 때문에 제가 오랫동안 갈지는 못하고 대충 한번 갈아보면서 이 친구가 돌다가 멈출 것인지 아니면 이 친구가 아야 해가지고 절단이 날 것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네, 6까지만 올렸고요.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니들 불 꺼트리는 거 보여 지금?
여러분 저기 방 안에 지금 철가루가 튀면은 조금 거시기할 것 같아서 지금 조금만 하다 말았는데 지금 절반이 잘려 나왔거든요. 이쪽에 되게 우습게 잘렸어요. 우습게. 물건인데 이거 DIY 생활하는데 정말 애로사항이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보쉬 회사의 드레멜 3000 네, 박스 오픈을 해보는 리뷰를 한번 해드렸는데요. 지금 제가 뭐 제대로 뭐 뭔가를 잘라본다든가 이런 성능 테스트에 대해서는 좀 약간 좀 진하게 다루보진 않았는데 아 지금 좀 미세먼지가 좀 심란하다 보니까 방구석에도 그런 난리 법석을 치긴 약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만간에는 플라스틱서부터 목재, 금속 이런 단단한 친구들까지 한번 절삭 및 절단 뭐 연마 이런 작업들을 한번 해보면서 이제 제대로 된 성능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네요. 아, 가격 정보는요 이게 취급하는 대리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약간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드레멜 3000이라고 네, 포털 사이트 같은 데다가 검색하면은 뭐 쉽게 그런 정보를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드레멜 관련돼 가지고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됐길 기대해 봅니다. 네, 지금까지 지질이었습니다. 예스! 쉬이.